안 내빕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시 놓고 보셔야 되는 거는요,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이 안내배 대해서 공약을 하실 때에도 다른 게 아니에요. 거래대금이 최소 20위 안에 들어오느냐의 기준입니다. 20위 안에 들어오려면 지금 뭐 1600원도 기준이 잡히는데, 윤 정도는요, 2000억 이상 거래대금이 형성돼야 전체 2400개 종목에서 20위 전후에 놓여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금요일 날 안내배 경우 3000억 수준의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변동성이 나온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위에 매물을 싹 다 걷어가니까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움직임이 나온 거죠. 누가 걷어갔냐 이거야. 메이저가? 그건 확인해봐야 됩니다. 그 추세 범위가 이어질 수 있을까? 그것도 확인해봐야 됩니다. 다만 펀드멘탈적인 부분이 확인해야 될 게 너무 많다. 실적 대비, 자산가치 대비 3.3배, PER은 뭐 상상을 초월해요. 절대적으로 저평가의 국면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성장성이 부각된다. 그것도 사실 아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이슈 부분이 있죠. 그 이슈 부분에 대해서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찡찡찡 오히려 지금 아니 우리나라가 후진국이야? 에? 어디 저기 동남아야? 정책적인 내용이면은 그나마도 일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목요일 같은 경우에 카카오와 네이버가 폭등이 나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폭등이 나와요. 정부의 정책이 규제 완화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 당선인 때문에 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 그런 기준의 변동성이 나오는 건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안내비나 삼부토금 같은 경우에 밑바탕에 깔려있는 건 뭐예요? 심리적인 면이죠. 그건 철저히 기술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거야.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노란톡에서 오후장에 급격히 더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2시 42분에 안내 차익 실현 해야 되나요? 그래서 윤정두가 교육을 해드립니다. 윤정두가 금융당국이 하지 말라는 매수, 매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교육을 해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자, 안내비입니다. 2시 42분에 질문 주셨어. 3시입니다. 3시의 기준에 92,100원의 고가를 형성하고 밀려 내려옵니다. 밀려 내려오는데 3% 밀리는 구간이면 89,300원입니다. 여기선 차익 실현이 되셨어야 됩니다. 그죠? 이 앞에서부터 1.5, 3, 50%, 50% 전량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 수수히 말씀드렸어요. 항상 말씀드렸어요. 마지노선 5%의 기준 잡습니다. 변동성 매매에서 아쉽다? 그러면 최악의 경우 안 판다 해도, 버틴다 해도 5% 밀리면 그건 팔아야 됩니다. 5%의 기준이 87,500원이고 현재가가 87,900원이고 종가요? 여기서부터 그렇게 크게 밀리지는 않았어요. 86,000원대 끝났지만 여러분들이 원칙을 지키셔야 된다는 그 교육을 해드리는 거예요. 재편이 불가하다. 월요일날 보시면 돼요. 월요일날 올라가나요? 모르지. 아, 월요일날 오르는지 내리는지 어떻게 알아? 이런 거는 가능하죠. 하이닉스가, SK하이닉스가 12조 3천억의 순이익을 내는데 시가총액이 80조 원대야? 야, PR이 7배 수준이야? 아무리 우리나라가 지정학적 리스크, 북한과의 관계에서 지정학적 리스크의 할인 요인을 받더라도 상상을 초월하게 저평가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대비해서 실적이 30% 이상 나오는데 똑같은 실적도 아니고 30% 이상 실적이 나와서 세계 2위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데 시가총액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30% 할인돼 있어. 그런 저평가 종목은 내일 오르나 했을 때 내일은 아니더라도 저평가기 때문에 돌립니다. 강도 있게 돌립니다. 그것도 외국기관 대주주 지분 빼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 자체가 없는 종목이라서. 근데 예를 들어서 안내비고 삼부토건이고 이런 종목은 어떻게 돼요? 에이, 확인할 수가 없잖아. 무슨 얘기냐면은 펀드멘탈 외적인 요인의 심리적인 요인의 변동성이기 때문에 기계적인 차익 실현을 한다는 거예요. 기계적인. 주가가 저평가 상태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의 수익률, 현재 가지고 있는 수익률 대비해서의 10% 미만, 10% 이상의 기준에 이건 미만이고 이거는 이상이고 그렇게 해서 차익 실현 범위를 두 번 분할 매도한다. 일부 차익 실현하세요. 일부 차익 실현하세요. 그리고 올라가면 계속 일부 차익 실현을 해요. 나중엔 한 줄을 찢어서 팔아야 돼. 그러면 그러다가 밀리면 다 팔았죠. 기술적 분석의 기자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거는 쫓아다니시지 마세요. 윤정도와 함께, 이데일리 TV와 함께, 주알투와 함께라면은 이 안내배 경우에
상승 장악형이 떴네. 거래량이 수반되어 있네. 우와, 거래량 수반과 함께 움직임이네. 상승 장악 확인형에서 거래가 수반된 흐름에 뿌리 달렸네. 전량 차익 실현. 4대 천왕 캔들이 떴네. 4대 천왕 캔들이 뜨니까 주가가 폭등으로 연출을 되네. 이걸 왜 못 잡아내시냐고. 그러면 윤정도와 함께 계시면 노란톡에서 우리 새로 모셔온 참고초래에서 모셔온 불기둥 마스터님이 그냥 잡아드리잖아요.